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2월 KDI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 여기 국내 총생산, 그리고 경기,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교역 조건, 그리고 경상수지 및 금융 계정, 고용 및 임금, 그리고 물가, 금융시장, 세계 경제 동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산업 생산, 관공업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액 지수, 설비 투자 지수, 건설 기성액, 그리고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리고 무역 수지, 해당 실업률, 취업자 수, 소비자 물가, 국고채, 종합주가 지수, 원 달러 환율,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거든요. 해당 주요 경제 지표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약 및 평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조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하고요.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위축되었으나 여타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하고요. 고용도 원만한 회복세를 유지 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심리 지수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등 코로나19가 내수 경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요.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에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석유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 무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나라인데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형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를 보시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하고요.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월은 5.4였고요. 그리고 6.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관공업 생산이나 서비스업 생산, 공공행정이 있는데요. 관공업은 6.3%에서 6.2% 감소했고요. 반도체가 31.5%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는 마이너스 3.9%에서 8%로 자동차도 기저효과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증가로 전환되어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을 보시면 5.4%에서 5.8%. 2020년 12월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에 주로 기인해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전월 대비로 방역 수칙이 또 강화됐죠. 거리두기도 연장됐고요. 해서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0.4% 감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공공행정을 보시면 11%에서 15.7%로 방역 관련 지출로 인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건설업도 소폭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출하가 전월과 동일한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재고율은 하락하고 평균 가동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산업별 생산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주요국이라면 미국이겠죠. 해당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조업 업황 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제조업 전망은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다만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은 확대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금리를 보니까요, 3월부터 시작해서 7에서 8차례 올린다고 그렇게 기사를 본것 같아요. 그런 즉슨 이제 긴축이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경제를 바라볼 때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면 큰 현상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융시장이 진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차근차근 했을 때 물가가 잡히는 그런 현상이 하루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말이죠. 그 종합주가 지수도 뭐 종가 기준인데 2021년 11월은 2839, 그리고 12월은 2977 올랐죠. 근데 1월에 이제 폭락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 같죠? 2663으로 이제 종가가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산업별 업황 BSI 전망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래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비자 측면을 보시면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의 강화로 숙박, 음식점업이 위축되었으나 여타 부문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2월 소매 판매액은 기저효과로 주로 기인해서 전월에 이어 6.5%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음식점업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위축되었으나 여타 부문은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한편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6 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해서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고 하네요. 소매 판매액 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 측면에서 보시면 설비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고 하고요. 12월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낮은 5%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행 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는 전월 21.5%에 이어 3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설비 투자, 국내 기계 수주 및 설비 투자 BSI 전망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요. 건설 투자 부문을 보시면 건설 투자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2월 건설 기성은 전월 마이너스 6%보다 높은 1.5%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건설 수주 경상인데요. 건축 부문의 감소로 전월 마이너스 1%보다 낮은 마이너스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건축 허가 면적은 전월 15.3%에 이어 24.1%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하고, 건축 착공 면적도 전월 마이너스 7.1% 감소해서 8.9% 증가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건설 기성, 건축 부문 및 토목 부문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까요? 그리고 수출을 보시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무역 수지는 수입 물가의 급등으로 전월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월 수출은 전월에 18.3%죠. 이어 1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수입은 주요 에너지원, 원유가스, 석유 제품, 석탄 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 35.5%를 지속했다고 하고요. 12월 교역 조건은 수입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며 마이너스 10.4% 악화를 기록하였다고 하고요. 1월 무역 수지는 전월 마이너스 4.5억 달러에 이어 4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총 수출, 일평균 수출 및 수출 물량 지수도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노동시장 보시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2월 취업자 수는 작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큰 폭, 55.3만 명에서 77.3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 조정 고용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1% 프로로 기록했다고 하고요. 계절 조정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보다 0.6% 포인트 상승한 63.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1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 근로자 전체 임금은 3.9% 상승했다고 하고요. 임시 일용 근로자 전체 임금은 3.1%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그리고 주요 고용 지표 계절 조정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하고요. 1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3.7%에 이어 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2.6%에서 2.9%, 개인 서비스는 3.4%에서 3.9%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고요. 상품 물가는 5%에서 4.5%, 그러니까 해당 상품 물가도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해당 소비자 물가 추이 부문별 기여도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시장을 한번 보시면, 금융시장은 대내외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가 그리고 채권 가격, 원화 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1월 종합주가지수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이죠. 인상 속도가 기존의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월 말 대비 10.6% 하락한 2663.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고채 금리 3년 금리인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도 심화되면서 전월 말 대비 39bp 상승한 2.19%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주로 기인해서 전월 말보다 16.7원, 1.4%죠. 상승한 1205원, 5.5원이죠. 기록했다고 하네요. 1200원대가 넘어섰네요. 그리고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됐다고 하고요. 기업 대출도 연말 운전자금, 일시 상환 등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국고채 3년 금리하고 코스피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로 대조적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시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국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업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성장세가 완만해지니까요. 세계 산업 생산 및 상품 교역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관련 기업 심리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 그리고 세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심리에 대해서 그래프로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난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선행 지표는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데 꼭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제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업황이 반도체 빼고는 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부정적 경제 전망도 다수 존재한다고 하고요. 작년 4.4분기 경제 성장률은 민간 소비와 수출, 재고 투자 확대로 6.9%를 기록하였으나 금리 인상 등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거의 40년 만에 이제 그런 거의 급등한 그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투자하실 때꼭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요즘에 또한 가지 요인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뭐 전쟁을 한다, 공습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다. 그 전에 이제 상호 협의가 미국과 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또 주가가 미국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로존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 상승세 등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4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독일 등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0.3% 둔화되었다고 하고요. 1월 소비자 물가 5.1%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유로존 수출과 소비자 물가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실물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하방 압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여도,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와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급등세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대다수가 이제 오르고 석탄이 눈에 띄게 전월 대비 올랐네요. 국제 유가, CRB 지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등으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는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로 기존 전망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반면에 세계경제 성장세는 4%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과 소비자 물가 전망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 측면에서 보시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정책 금리 전망이고요. 주요국의 장기 금리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이후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다수 국가에서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전문가 경제 전망 설문조사 2020년 1월 내에 한번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머리 어세스먼트도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2월 전망에 대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2022년은 좀뭐 여러모로 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선제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신흥국들은 그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영끌한 사람들이나 2030 세대가 주택을 매입할 때 패닉 바잉으로 영끌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못할 경우는 주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길게 보면 1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을 셀 기간이 됩니다. 주식들은 셀 가격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정액 분할 매수로 지정된 날에 담아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재무제표 확인하셔서요. 우량한 그런 종목을 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 이 부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냥 뭐 추천주나 급등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제 생각으로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보면은 해당 분석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빼고는 나머지 산업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꼭 담아가야 될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제 생각에는 어떤 M&A나 그런 호재가 엄청난 호재가 터져줘야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해당 봤을 때는 1년 동안 이제 하락을 했죠. 진짜 작년에 초반에 들어간 1월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과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아, 정말 세일 기간이었구나. 작년과 올해 세일 기간이니까 차근차근 담아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 대비는 각자의 과제입니다. 저도 과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제를 누구나 한 번쯤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아마 이 위기가 기회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모아놓은 주가, 아니 주식들이 나의 이제 노후를 경제적 자유로 이제 나아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